로컬? 그런 건 잘 모르겠고, 당신은 살고 있는 동네를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? 우리 집 근처 타코 가게 사장님, 주얼리 공방 사장님, 양조장 사장님, 독립출판 사장님, 우리 동네 현업자들을 만나 이들의 재능을 직접 배워볼 수 있다면 마을 전체가 캠퍼스가 되다. 이게 바로 미처 몰랐던 우리 동네의 가능성과 매력을 발견하고 누리는 방법. 우리 동네 현업자들이 만드는 찐 클래스 커뮤니티, 네스트 캠퍼스. 제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 만나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. 클래스가 끝나고 네, 캠 크루분들이 후기를 써주신 걸 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고요. 모든 네 캠 크루분들이 모여서 그 열정과 정성을 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이 따뜻했던 순간이었습니다. 수업 진행이나 수업 준비하는 거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았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도 제가 경험치를 많이 얻고 제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. 제가 이사 온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혼자서 이제 부딪히고 혼자서 좌절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네캠지기로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제 가능성을 인정을 받은 것 같고 스스로도 자신감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제 업으로서나 제 개인적인 역량으로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클래스를 작품을 제가 창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크루분들을 위해서 안무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도 무용을 하며 치유가 되고 또 다양한 동작들을 도전할 수 있어서 저한테도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제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것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요. 네캠지기로서 제가 성장하면 네스트 캠퍼스도 잘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저의 지역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요. 이게 혼자서는 절대 하기 힘든 일인데 같이 하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. 자신의 일 그 이상의 가치를 두고 싶으신 분들이면 네캠지기로 합류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강력 추천드립니다. 아무래도 일단 가장 큰 건 청이팩 분들이 정말 뒤에서 든든하게 서포트를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청년분들이 네캠 크루와 네캠 지기분들이 열심히 노는 물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.
다양한 청년들이 만든 이런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. 자기표현 클래스 들으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나를 조금 돌아볼 수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를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청년으로서 이런 조치원에 되게 좋은 행사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고요. 약간 처음에 하면서 술에 대한 유래나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해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. 3주 동안 베이킹하면서 맥캠 지기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모르는 것도 항상 물어보면은 열심히 대답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했고요. 많이들 보시고 또 이런 즐거운 수업 많으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또 같이 즐거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일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일에 계속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나를 챙기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. 시네마 다방을 좋아하는데 이게 학교 다닐 때도 알고는 있었는데 학교 일 때문에 바빠서 뭐 참여 못했다가 이제 겸사겸사 오면서 독립영화도 보고 사장님이 이제 영화제 그 오라고 초대해셔가지고 또 영화제도 참가하고 또 감독과의 대화도 그런 것도 해보고 해서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같이 이어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. 주얼리 클래스 같은 경우는 혼자일 수도 있지만 같이 함께 하면서 어떻게 만들지 고민도 해보고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면 이거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하면서 대화하면서 만들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또 다른 영감을 얻고 싶고 새로운 걸 원하시는 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니가 너는